아야 형은 좋았어 라이언 킹. 그죠. 타잔 아니야? 타잔 그래 타잔.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은 달방 북스입니다. 달방 북스. 저희가 책을 만들어 보는 약간 그런 코너인가요? 맞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동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동화 그리기. 동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알죠. 금도끼 은도끼 이 금도끼가 니 도끼냐? 토끼와 거북이 선녀와 나무꾼.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콩쥐 팥쥐. 콩쥐 팥쥐. 콩쥐 팥쥐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세요. 콩쥐와 팥쥐. 아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어요. 팥쥐는 조금 성격이 모가나 버렸죠. 그래서 콩쥐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저기 돈도 많으시고 멋진 남성네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맞아요? 형제 그거 아니야? 두꺼비 그 기억이 안 나네. 솔직히 난 콩쥐가 나 기억이 잘 안 나. 진짜 유명한 거 아니고. 콩쥐 팥쥐가 진짜 유명한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햇님달님은 혹시 안 나? 알죠 햇님달님 알죠. 햇님달님 그 동아줄 끊어가지고. 맞지 맞지 맞지. 그건 알지. 썬 동아줄. 잠깐 내가 줄게 안 잡아먹지 아니야? 호랑이 맞지 호랑이 호랑이 맞아. 호랑이 호랑이 끼고 내가 엄마야. 아 그게 햇님달님이에요. 그래 썬 동아줄. 썬 동아줄. 아 맞아 그거 알아. 도망치다가. 그게 햇님과 달님이야. 네 맞습니다. 동아에 대해서 퀴즈를 해볼까요? 동화 퀴즈. 동화 퀴즈. 근데 이런 건 좀 어렸을 때 책도 많이 본 친구가 좀 유리하다는 거 동화 킹이에요. 동화 킹. 동화 킹이요? 이쪽은 약간 포켓몬 동화 약간 이쪽 킹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것만 봐가지고.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핫도그 그다음 쿠키 뭐 식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명. 너그 너그. 자 여러분들 문제 집중하십시오 이제. 예.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동화 햇님 달님에서 오누이 중 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중 누가 해고 누가 달이 되었을까요? 정답! 아랩! 지민! 정답! 태혁 씨 제 문제였어요. 달님이 남자, 해가 여자요. 정답! 맞아, 정답! 왜냐면은 무섭다 했거든요, 여동생이. 그래가지고 그럼 너가 해해, 내가 달 할게 이거 아니었나요? 오! 맞아. 기억하죠? 디테일한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애들 IQ가 아주 좋아. 바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동화 햇님 달님에서 배고픈 호랑이가 길에서 어머니를 만나 뭐라고 말했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이 땡이에요. 떡 하나 주면 이건 사투리 버전이고 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가 사투리인 거야? 사투리 썼다. 지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올바른 정답이네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성우 점수요? 네. 폭풀이 황감 다들 아시나요? 알죠, 알죠, 알죠. 노래주머니, 노래주머니. 포켓몬스터 원조. 도깨비랑 트레이드한 거 그거. 네. 폭풀이 황감에서 영감은 도끼비들에게 혹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 뭐라고 했지? 노래주머니. 내가 아까 얘기했어. 노래주머니. 피자 먹으세요. 대단한데? 진? 방금 얘기했잖아. 진 좀 잘하는데? 그만해요. 그만해? 클라스지. 늑대가 나오는 동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 트와일라잇. 지민! 아래! 지민! 저 먼저 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저기 피터팬? 아니 저기 그 양아치 있잖아요. 아 신데렐라. 로빈후드? 아래 원바디스. 뭐라? 뭐라 하죠? 양아치가 아니라 무슨? 아래! 아래! 뒤! 양치! 양치! 정국! 아래! 정국! 아래!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양치세요. 해와 달님. 에? 호랑이야. 지민! 아래! 아기 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그다음 트와일라잇 그리고 트와일라잇. 아래! 아기 돼지 삼형제 햇님 달님. 햇님 달님 아니라니까요. 호랑이라니까요 거기는. 아래! 자 양치기 소년 아기 돼지 삼형제 파트라슈. 아 거기에 늑대가 왜 나와? 그게 강한이잖아. 진! 아기 돼지 삼형제. 그 다음에 늑대와 함께 춤을. 아빠. 아니 아기 돼지 삼형제. 늑대 소년. 아 조용히 좀 해봐.
늑대 아이. 아니 조용히 좀 해봐. 아기 돼지 삼형제. 어 엑스맨 울버린. 아기 돼지 아기. 아 조용히야. 아기 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호랑이 형님. 저 비. 호랑이가 늑대 아니야. 아기 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녀 그리고 두루미와 여우. 여우와 두루미야. 여우가 나오긴 합니다. 여우도 늑대과 아니에요? 과제. 뭐 친척이긴 해. 나 고양이과. 늑대? 늑대 또 어디 나오지? 늑대 유. 아 미녀와 야수. 어 아닌데? 아니야. 아니 걔 야수잖아. 사자잖아. 사자예요? 걔 괴물이야. 나 처음 알았어. 진. 뭐 있어? 그 토끼와 돼지. 토끼와 돼지. 토끼와 돼지.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진과 함께. 신데렐라. 신데렐라 늑대가 나와? 안 나오잖아. 신데렐라 안 나와. 백설공주, 백설공주. 지나가는 늑대역 이런 거 같아서. 아, 저 전국. 와, 와, 와. 늑대와 아, 늑대와 이래. 어, 그 양, 아, 양치기 소년,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빨간 머리. 빨간 망토. 아! 빨간 망토! 어, 저! 양치기? 아, 비! 빨간 망토 차차? 아니야, 빨간 망토! 아, 모자, 망토 둘 다 부른데. 아, 맞네. 아, 망토 맞네. 그러네. 나 솔직히 성냥개비 소녀할 뻔했네. 성냥파리. 성냥개비 소녀. 네. 성냥파리. 사실 여러분이 원한 만큼 다 드리려고 했으니까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두 팀이요? 스토리를 짜시는 분과 그리고 그 스토리에 맞는 그림을 또. 오. 아, 작가와 아. 작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작가. 3대 3으로. 아, 그래요? 그럼 나머지 한 명 뭐예요? 3대. 그럼 나머지 한 명 뭐예요? 3대. 나머지 한 명 슈가형이라고. 저 여섯 분. 아. 슈가라고 있어, 나머지 한 명. 네. 슈가 앤 슈가. 아, 지민이랑 정국이가 있으면 돼요. 그림. 그쵸.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맞아,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공식적으로 대댄치 어때요? 대댄치 가자. 오케이. 그래, 좋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야, 이거 뭐야, 방탄보다 방탄 아니야, 이거? 자, 자. 자. 대댄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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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삼이에요? 그럼 대단히 싸워. 청어석 차이! 자, 오케이. 내가 뭐 스토리 다 짰어. 아, 내가 볼 때 스토리는 내가 볼 때 형이 하면 돼. 내가 볼 때 스토리 다 짰어, 벌써. 그리고 그림 정국이 형이 되고 형은 이 그림으로 벌써 스토리 다 짰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형, 저는 컨디션이 할게요. 안녕하세요. 너는 그 저기 꾸미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이렇게 탁탁탁탁. 어, 오케이 오케이. 난 지금 스토리 짰어. 오케이, 태민이 스토리 가자. 난 나무를 놨어. 나이스. 자, 얘가 주인공이야? 얘 주인공이야? 봐봐, 얘 주인공이야. 이 친구는 어느 날 보니 이 모양새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친구들의 머리는 풍성한데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 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원숭이도 만나보고 털이 많은 뭐 호랑이도 만나보고 아니면 뭐 장발 귀신도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나봐요. 네. 하지만 모두의 이 털은 다름을 알게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한 가닥, 이 한 가닥이 정말 나에겐 소중했다. 야, 무슨 겨우니 그래요? 결국 머리털.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아, 굳이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라는 교훈으로 끝났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새로 다시 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자, 뭐 할까? 아이들 시점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아이들 시점으로 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어요? 있잖아. 네모와 동그라미가 뭐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은 그냥 재밌는 걸 원하지. 태영아, 스토리 있어? 네. 뭔데? 일단 제목 하나는 꼬마 신사 푸오라고 지었습니다. 꼬마 신사 푸오? 네. 뭔데? 꼬마 신사 푸오가 시내 거리에 있는 한 양복점이 있는데 거기 사장이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잘 팔던 도중에 할아버지가 아프게 돼요. 근데 그 양복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푸오가 그 양복점을 할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그래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목발 같은 걸로 좀 키 커 보이게 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할아버지를 대신하려고? 네, 할아버지. 그 엔딩이 뭔데? 결론이 뭔데? 그냥 돈 잘 벌어서 또 그 경험비로 이제 할아버지가 또 낫고 아, 뭔가 그 감동 코드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할아버지 약을 사서 할아버지를 낫게 하고 그다음에 또 둘이서 이제 잘 영업을 잘 해가지고 매출을 좀 많이 끼우는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고 감독님!
개인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안 모입니다. 방금까지 태영이한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감독님! 개인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뭘로 해야 되지? 글쎄. 일단 서로 각자 스토리를 한번 짜보고 거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해보자. 좋아. 그렇게 그래. 하자. 아 좀 약간 동심의 세계 없나? 있지. 어떻게 야 이건 기계야. 누르면 나와. 뭐 단어를 하나 던져줘. 즉석에서 짜보게. 오케이. 무야호. 아, 무야호는 뭐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 근데 등산 끝에서 야호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야호 한마디로 인해 한 동네가 멸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멸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 찾아가지고 막 죄를 따지는데 자기는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그 동네를 다시 재건축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동화지. 어때? 되게 야호 한마디 이제 동네가 망하는 진짜. 아니 그 동화에 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형 핫도그로 찍어요. 핫도그. 핫도그. 뜨거운 게. 아 이거 단순하게 가야 돼. 핫도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있었는데 핫도그를 먹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핫도그가 이렇게 다 소화가 되면서 핫도그의 이 몸에 있는 여행 일지를 쓰는 거야. 엔딩 뭐야? 엔딩 궁금하다. 엔딩이지? 형 되게 신박하나? 이렇게 나와서 좋은 영양분이 되었어요. 대박이다. 그래, 핫도그 이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어 이런 거 있잖아. 뭐라고? 배설물이 아니었네. 기계야. 배설물이 아니었네. 뭐라고? 좋은 걸음이 되었다 이거 아니야? 알파고 어때요, 형? 알파고? 알파고? 네. 알파고는 사실 불쌍한 아이야. 오, 알파고 사실은 되게. 그치, 원래 감정이 네. 있는데. 원래 사람들이 몰라 아직. 아, 그렇지. 네.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와. 재밌다. 인간들이 사랑하는데 사실은. 점점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야. 좀 멋있는데.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근데 일단 알파고를 어떻게 설명하죠? 얘는 원래 감정을 타고난 애야. 사람들이 자꾸 이것만 그 기계처럼 일을 반복해서 시키다 보니까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렇게 동화로 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 마지막. 기가 막히게 이미 감정이야. 이세돌이랑 봐도 그냥. 근데 되게 창의적이네. 되게 아 멋있는데? 머리가 빨리 돌아. 아 어렵다. 형 약간 좀 딥하게 되죠. 아 그래 나 딥하게 돼. 맞아. 네 말이 맞아. 형은 소설을 썼어야 돼. 동화가 아니라. 너무 딥하게 돼. 이럴 때 찾아봐야지 형. 이게 뭐야? 뭐? 그 제목이 뭐야? 마음 한 스푼이래요. 마음 한 스푼. 일단 제목은 마음에 들어. 되게 귀여운데 이쁜데? 그러면 저는 설탕 두 스푼으로 하겠습니다. 형 세 스푼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치는 거야. 기다려봐. 내가 일단 완성 좀 시키고. 오케이. 저도 완성시켜 올게요. 뭐야 각자 완성시키나 저기는? 우리 개인전. 아 진짜 갑자기? 야 생각해봐. 야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억울하던 게 뭐였어? 왜 쟤는 있는데 나는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미운 우리 새끼처럼. 동생이 너무 화나게 해서 때렸는데 엄마 앞에서 모른 척해요. 엄마 앞에서 모른 척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혼나는. 그러면 너무 화나. 너무. 그럼 착한 거짓말은 있나 없나? 아, 지구용사 구름이 이런 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몰랐는데 구름이 지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는 뜨겁잖아요. 아, 해를 가려주고. 이런 것도. 해를 가려주고. 온도를 차단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비를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약간 싸우고 대신 물 좀 내려다 주고. 하지만 사람들은 구름을 미워해. 왜? 날씨가 흐리거든. 그러니까. 어둡고 우울해. 비도 오고. 그래서 어느 날 구름이 다 없어진 거야. 첫눈도 치고. 구름이 서운해서 숨어버리는 거지 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해 때문에. 재앙이 왔어. 오케이 해 때문에. 가뭄이 오고. 사람들이 말라 죽기 시작해. 됐다 가자. 이거다. 지구용사 구름이. 그럼 어떻게 뭐 우리 핫도그 일지로 가? 아니 너 뭐 하고 싶어? 뭔가 그림이 심플한 거. 그림이 심플한 그림, 거. 그리기 심플한 거 뭔가 하고. 핫도그 일지? 핫도그 일지도 쉽지. 몸 이거 어떻게 아니 몸을 그릴 필요 없지.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구조를 이렇게 그려. 위장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 형. 빨갛게 색칠한 다음에 집어넣고 장 한 좀 갈색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면 되지. 당장 이렇게 몸에 그려. 해서 딱 나오잖아. 근데 그게 뭐야? 핫도그 나무. 마지막에 약간 아쉬워. 근데 솔직히 엔딩 스토리로 따지면 이게 진짜 좀 되게 아, 그림도 귀엽잖아 솔직히. 이게 되게 임팩트 있긴 하거든. 이게 스토리로 가면 됩니다. 스토리를 얘는 이 하나만 갖고 태어난 거야. 마음 근데 충분히 그때 기술은 발전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머리에 심을 수가 있어. 소중하게 여기. 깃털 막 꽂아 있는 거 한번 해보고 딱 오늘 거울 보고 있는 모습. 그치. 별로인 거야. 다시 뽑고. 한 가닥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데크와 공감을 표현해. 말이 안 되잖아. 해? 하자 이거. 난 괜찮아. 어때? 제꺼 콩나물 짜줘? 별로야? 그림체야 별로야? 아니야.
봐봐. 야, 둘중 그림체 뭐가 더 귀여워? 아, 솔직히 나는 아까부터 원픽 이랬어요. 아, 오케이. 아니, 그럼 그 제목 어때? 아이. 머리야. 이 한 가닥이 그게 한 가닥 아니야? 어때요? 한 가닥. 한 가닥. 아니, 아니, 아니. 한 가닥 괜찮은데? 이거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아니야. 자, 박정. 오케이. 오케이. 어, 정리 됐어요? 내가 볼 때 우리 팀 괜찮아, 지금. 형아, 일단 잠깐 우리가 하나 나왔거든? 지구용사 구름이 내 마음 한 스푼으로 해서 한번 일기토로 한번 해보자. 자기의 친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얘는 요정이에요. 근데 지구에 안 살고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에 더 멀리 있는 작은 별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혼자 살고. 어린 왕자네?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이 요정한테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물건이든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많이 만들어놨지만은 하나가 제일 부족한 거야. 이 사람한테 감정이 안 느껴져. 같이 놀고 있는데 재밌지가 않지? 뭐 같이 놀고 있는데 왜 나 혼자 즐거운 거 같지? 라는 감정이 자꾸만 드는 거야. 뭘 넣을까 뭘 넣을까 하다가 내 마음을 넣어야겠구나. 그래야지 이제 얘가 완성되겠구나. 맨 마지막에 마음을 넣었는데 이제 얘가 무채색이었는데 갑자기 색깔이 변해서 되게 귀여운 친구가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가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교훈을 알 것 같아.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라. 주문하나 구름이 어때? 구름아 아니 좋은데? 좋지? 어. 그걸 어떻게 알 거야? 구름이로 해, 구름이로. 아니 주문사 구름이 된다? 아니야, 너 거 하나 따로 만들어. 그래? 어, 왜냐면은 아깝잖아요, 이거. 좋아, 아깝잖아. 약간 별책 도록으로. 너는 너 혼자 발표해. 오케이. 지금 딱 좋으니까 형이 내용 해요. 제가 네. 바로 그림 그릴게요. 한 가닥 색깔 무슨 색이야? 어? 한 가닥 색깔 무슨 색? 정국이 머리에 연관 막 파란색 어때? 파란색 하자. 털이 뭐 많이 없네. 털이 다 비슷하게 온 건가? 근데 이거 글쎄 할 테니까 이거. 잠깐만. 한 가닥. 옛날 옛적으로 가야 되냐? 옛날 옛적 가야 돼. 동안 무조건. 야 근데 이거 내용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표지 그리는 거. 형, 약간 내가 동심 어린 아이다 생각해야 오케이. 돼요. 오케이. 또 무슨 깊해지지 마요. 오케이. 뭐가 같지가 않아. 삘이 왔어요 지금. 나 동화 작가로 좀 데뷔할까 생각해. 두꺼웠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두꺼웠지? 한 번만 더 웃어봐. 형! 구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둥둥둥둥둥둥둥. 근데 이런 게 다 뭐야? 이건 뭐예요? 형, 한 가닥. 좋다. 3D. 야, 좋다. 야, 3D. 제이홉 좋다. 야, 어때요? 뭐, 잘하고 있습니까? 아유, 염탐하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저기? 아니, 지금 뭐예요? 아,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전 개인입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네, 제 아이디어 한 번 딱 개인하고. 오, 멋있는데? 나 딱히 할 게 없는데? 나 뭐 하지? 형, 그러면 형은 내 팀으로 와요. 갑자기? 그러면 형은 내 팀으로 와요. 갑자기? 내 조수로 와서 여기 앉아서 아니 갑자기? 형, 내 이야기를 듣고 괜찮겠습니다. 아, 이건 좀 수정하셔야 되겠는데요? 어. 라고 하면서 그림 좀 그려주세요. 아니, 그림을 그리라고? 네. 내 옆으로 와서. 어때요? 자, 아, 이거 갑자기 저기라고? 이거 네가 제일 내 의견인데? 그러니까 네가 제일 세게 내 의견인데? 형, 요게는 그냥 아유. 각본만 형 이름 쓰고 제대로 된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이래도 돼? 얼른 안 와요? 어? 그래, 그러자. 자, 내가 갈게요, 형. 오케이. 야, 근데 나 그림 잘 못 그린다? 너 내 그림을 믿는 거냐? 네가 그림 그리는 게 나을걸? 근데 이게 옆에랑 이제 경쟁 대상이에요. 그치, 이제 마음 한 스푼이 이제 부족했던 거야. 아, 마음 한 스푼. 아, 그 마음 한 스푼이? 네. 그리라고 나보고? 야, 씨. 잠깐만, 뭐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야지. 거기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있는데 이렇게 말고. 자, 고쳐.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아주 좋아. 어? 그래서 이제 우주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장면은 쓸데없이 그라데이션.
쓸데없이 쓸데가 없어요. 여기랑 안 맞아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쌩쌩 맑고 어느 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장면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친구야 잘한데 좀 부탁하고 싶다. 좀만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동과 세 번째 장. 뭐지? 벌써 세 번째 장? 줄씩밖에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동과? 그냥 네?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되는 거야? 네 이거 손으로 이렇게 문대서 그래? 우와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써봐. 자 여러분 이제 정확히 되겠죠? 아 그래요? 읽어봐. 어떻게 해? 근데 잠깐만 오늘 집에 간대요 우리. 우리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이제 나도 도와줄게 이거 다 쓰고. 어디에 살아 얘는? 여기 요정이 하나 이렇게 앉는 것 같아요. 야 씨 요정 어떻게 앉는 거야 여기. 너 나한테 너무 과한 걸 시키는 거 아니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나타날 차례지. 너무 크네 제자가. 몰라 낙서됐네. 아니 이 그림 그리는 게 진짜 힘들다. 아니 남들 막 몇 주 몇 달을 걸려서 만드는 걸 두 시간 만에 만들라니까 힘든 거지.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있답니다. 끝이에요 이제. 네, 뭐야 이제. 동화 끝이. 자 고생했다 정구야. 내가 예. 작가님도 고생했다. 꺼주실 거야. 마감 끝났어요 이제. 야 정구야 우리 마감했다. 정구의 모든 웹툰 작가님들 존경합니다. 야 됐다 됐다. 힘들어. 야 정구야 고생했다. 야 진짜 한 가닥 표지는 이거는 이거 하나는 이거 제 인정 진짜. 너무 좋아. 지금 탈출실 구현 동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오케이. 아,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하면 되나요? 그래 한 장씩 하면 되겠다 한 장씩. 그래. 늑대야 너의 털을 좀 빌려봐도 되겠니? 코이 코이 하나 넣어주고 아니 불려도 돼. 아, 다음 봐봐 저거 봐. 그리고 어떤 순나를 만나게 되었어. 순나무 하나씩 넣어줘 정구아. 어때? 그래 괜찮아. 아니 괜히 동화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니까. 다 됐어. 여러분 네? 다 완성되셨습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 그럼 뭔가 하자. 네 이거 지구에서 구름이! 아니에요. 지구에서 구름이! 아니야. 지구 용사 구름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지구 용사 구름이! 빠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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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세요. 약간 그거 아니야? 빠빰! 빠빰! 하고 있는데 지구가 아니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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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우리 컬러, 컬러입니다, 우리는. 지구 마을엔 사람들과 구름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은 쨍쨍 맑다가도 비가 오고 따뜻하다가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랬습니다. 쟤 녹음 너무 많다고요. 쟤 녹음 너무 많다고요. 왜. 아니, 나는 효과음 섭외한 줄 알았어. 사실 그 저런 악기를 갖다가 이제 해주시면. 아니, 효과음 섭외한 줄 알았네. 쉽지 않지. 그러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님을 가려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이게 모두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웅성웅성 용풀.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름이는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뿅. 갑자기 컬러가 빠지게 나올려 드려 나오는 아저씨. 자, 여기부터 색깔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도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구름아,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이게 다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한 가닥이네, 한 가닥. 다 한 가닥. 한 가닥. 다시 컬러입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마을의 용사는 구름이었답니다. 따다. 마지막 더블링. 지구용사 구름이 끝. 이걸 더블링으로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지구용사 구름이 끝. 와. 멋진 동화였어요. 아, 좋은 동화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거지로 어떻게? 아, 솔직히 말하면 오른손에 감각이 없어져서 내용이 많이 컸댔습니다. 아, 맞아요. 내용 많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우리 그래도 꽤나 했습니다. 아, 우리 여기는 깔끔하게 어, 여기는 진짜 아, 괜찮아. 와, 근데 진짜 그래. 만화책 같지 않아요? 이건. 자, 구현 동화. 자, 들어갑니다. 한. 한. 한 가닥. 아, 제목만 정국 씨가 해주세요. 이거 나다. 한 가닥.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저 일부러 방해 없잖아요. 옆에서 저도 한 웃음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오케이 오케이. 어? 뭐 있는데? 뭐가 있는데? 뭐 있는데? 한 가닥이요. 한 가닥 했어. 아 진짜. 자, 그 친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들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퍼했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저 머리카락 한 가닥 진짜 임팩트 장난 아니다. 길을 가다 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돌지 마세요!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칠어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거위!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잘 그렸다 진짜.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나무.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오.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해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와 거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 너무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아, 어, 그 뒤에서 수정하시는 건가요? 머리카락. 털 확대한 거지. 소년은 자신감을 얻고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도 하나 둘 셋 하면 한 가닥 끝 하자. 하나 둘 셋. 한 가닥 끝! 결국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한 가닥이라는. 그렇죠. 우리 같이 설정했는데. 어떤 교훈인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아시는 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정침을 왜? 아시는 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정침을 왜? 아, 네. 아, 물론. 네. 푹푸도 좋지.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림이 거의 지분이 한 7, 80인 거 같아요. 맞아. 아, 그림을 너무 이쁜 거 같아서. 잘 그려.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된다. 아, 여기 제일 집중해서 들을게요. 네. 아, 저희는 그림이 상상해서 들어야 돼. 그림이 없어요? 눈 감고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표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림이 없어요? 다들 눈 감으세요. 아, 표지만 보고 상상할게요. 표지 없어요. 있던데? 다 했어요. 표지 없다고요. 다 했어요. 표지 없다고. 자, 제목 읽어주세요. 네. 자, 제목 외쳐주세요. 마음 한 스푼. 마음 한 스푼. 형이 왜 웃어요? 너무 잘했어. 오케이. 야, 저 표제 영어 알았다. 이제 눈 감고 네, 이제 상상하세요. 자, 진 씨 눈 감으세요.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 별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 푸푸.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푸푸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 좀 왜 그래?
요정인데. 나도 얼른 옆 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푸푸는 생명을 만들기. 여기서부터 제가 적었습니다. 시작했어요. 만들기? 그분도? 네. 좋아! 다 됐다! 가성을 했어요, 제가. 아, 그래? 안녕? 안녕, 푸푸! 이렇게 해야지, 형은. 응? 아야, 형은 푸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녕! 점점점점점. 나 푸푸야! 점점점점. 푸푸는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뭐야 이게? 형이 저거잖아. 푸푸는 슬펐어요. 그래도 푸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부족한 거지? 뭐가 어디야 쓰이소? 이름을 붙여줘 볼까? 푸푸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뽀우? 뽀우. 뽀우. 안녕 뽀우야. 난 푸푸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옷을 입혀줘 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줘 봤어요. 안녕 뽀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톤 맞춰야 돼요 내가? 아니. 왜 뽀우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 유. 푸푸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푸는 이제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단 걸. 푸푸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에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푸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우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뽀우야 안녕! 난 푸푸야! 나 푸푸야!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푸는 신나서 춤을 추었어요. 푸푸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둘이 같이 이 별을 아주 이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아, 이 성우가 다 했네. 자, 우리 우리도 같이 하나, 둘, 셋. 마음 한 스푼. 이상입니다. 야, 넌 푸푸 목소리로 마음 한 스푼 해줘야지. 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마음 한 스푼. 아, 그래, 마음 한 스푼 주고 싶다, 진짜. 어, 만족합니다. 아, 뭐 푸푸 파티. 네, 뭐, 아니, 진짜. 근데 잘 다듬으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적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뭐 태양이가 다 적었지만. 아닙니다. 네.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았네요. 어릴 적 기억도 나고. 좋아요. 잠시 좀 행복했어요. 진짜 막 상상하거든요. 허병 버전 푸푸다. 아, 이거 아니고. 아니, 차라리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였어. 아, 친구 너무 동심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푸푸래요. 아니, 푸푸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푸푸 공모전 하자. 푸푸 공모전. 푸푸 공모전 시작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거 들으면 뭐 이걸 어디다 쓸 데가 있나요? 저희는 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들 다. 세 팀 다요? 세 팀 다요, 진짜로. 저희 팀도요? 네. 어, 그래요? 아, 왜요? 자신감을. 야, 지민아. 아, 진짜 좋아. 지구용사 구름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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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합시다. 오늘 슈가 형이 안 했잖아요. 이 동화를 이제 라디오에서 한번 읽어주는 거 어떨까요? 오, 아, 슈가 형이 직접? 아, 슈가 형이 독후감 써오는 거 어때요? 아, 좋아, 좋아. 어? 독후감 괜찮다. 너무 좋아. A4G 8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라디오 지금 슈가 씨한테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걸 안 해? 그러면... 근데 이것도 또 재영 형이잖아요. 그치, 지민아 연결해보자. 일하고 싶다 했었어, 윤경이. 그래요? 예, 형님. 다른 게 아니고요. 달방 촬영 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동화를 만들었어요. 동화를 만들었다고? 네. 형이 독후감을 써주는 벌칙에 걸렸어요. 내가? 네. 써주고? 오! 한 평당 어느 정도의 독후감 길이가 뭐 한두 줄 이게 아니라 F형지 반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어, 그래? 오! 어, 형 왜? 그래, 형 목소리로 이걸 읽어줘야 되는데, 동화를.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 그럼 오늘 그렇게 신기하냐고 솔직히 보면서. 좋아요. 오케이. 그런 자세면은 충분하네요. 그 얘기 다 들었어? 알겠어요, 형. 예. 네. 확답 완료. 좋아.
아, 유쾌하네. 된 것 같아요. 깜짝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슈가형의 독후감을 기대를 해보면서 푸푸의 그 목소리로 한번 달려라 방탄하면서 끝내보는 것 어떨까? 앞으로도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아우 진짜 목 아파. 아우 나 힘들어. 아, 야 성우가 다 했다. 이 멤버들 쏘는 동화를 제가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용사 구름이 글 RM 그림 지민. 지구 마을엔 사람들과 구름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은 쨍쨍 맑다가도 비가 오고 따뜻하다가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랐습니다. 평화로울 것만 같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빛을 가려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저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름이는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도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 마을의 용사는 구름이었답니다. 지구 용사 구름이 끝. 한 가닥 글 진 그림 정국.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펐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길을 가다 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칠어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한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와 거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는 너무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감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닥 끝! 마음 한 스푼. 글 비 표지 제효.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벨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 푸푸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얼른 옆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푸푸는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아, 다 됐다. 안녕, 난 푸푸야.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슬펐어요. 그래도 푸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부족한 거지? 이름을 붙여볼까? 푸푸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안녕 뽀우야, 난 푸푸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옷을 입혀줘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줘보았어요. 안녕 뽀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뽀우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 푸푸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푸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것. 푸푸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부푸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우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뽀우야 안녕 난 푸푸야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푸는 신나서 춤을 췄어요. 푸푸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둘이 같이 이별을 아주 이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마음 한 스푼 끝. 대단하네. 멋있다. 이제 동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한 가닥은 너무 블랙 코미디 같아가지고 그래 마음 한 스푼? 마음 한 스푼이 귀엽네요. 좀 고생했다 얘들아. 우리 열심히 가수만 하자. 동화는 만들지 말고 파이팅! 달려라! 빵타!